어린 시절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났을 때 엄마 아빠가 뭘 해주셨더라? 맞다, 반창고! 큰 상처가 아닌 작은 상처에는 엄마 아빠가 항상 밴드용 반창고를 붙여주셨어.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일반 피부가 아닌 입안에 쓰일 수 있는 반창고는 없을까? 상처가 날 때마다 바를 필요 없이, 지질 필요 없이, 헹굴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구강 내에 붙이는 밴드 말이야. 일반 피부와 마찬가지로 입안도 엄청 쉽게 다치거든. 입안을 씹었을 때나 피곤해서 생기는 입병 같은 경우처럼 말이지. 만약에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 김치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상상하기도 싫어. 짜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어. 입안에 붙이는 반창고 큐라틱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구강용 점착성 투명창상 피복제야. 사용 방법은 말 그대로 붙여주면 끝나. 어때? 간단하지? 큐라틱은 대한약전, 미국약전 규격에 맞는 원료로 만들어져 안전하고 붙이면 4시간 동안 접착력이 유지돼. 환부에 통증을 감소시켜주며 자가치유로 부작용 없이 상처가 낫게 도와줘. 평상시에는 접착력이 없지만 상처에 붙이고 5초에서 10초 정도 누르면 침과 만나 접착력이 생기면서 붙게 되고 4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보호면이 떨어지게 돼.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큐라틱은 초반 접착력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억지로 떼려고 하면 되레 상처가 덧날 수도 있으니 조심해줘. 이제 큐라틱을 붙여봐. 사용하기 쉽고 치유가 빠른 입안 반창고 큐라틱.